안녕하세요.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. 마카롱에 크림 대신 양갱을 넣어 먹으면 맛있을까요? 양갱 마카롱. 식감에 몰빵한 마카롱인 거죠. 저는 마카롱을 식감 때문에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겉은 바삭 혹은 쫀득한 마카롱. 근데 그 안도 계속 쫀득해. 제가 양갱을 찾아 먹는 편은 아니지만 괜찮지 않을까요? 처음부터 끝까지 쫀득한 쫀득함에 몰빵한 마카롱 도전해보겠습니다. 뭐 그렇게 실험적인 마카롱이 아니고 그냥 파는 것 같아요. 뭐 그냥 일반 마카롱 세트 사이에 섞여있으면 모를 것 같아요. 뭐 근데 신기한 게 양갱만 먹었을 때는 젤리 씹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나거든요. 이로 씹으려고 하는 훗훗 피하는 그런 느낌이 입에서 나는데
이렇게 마카롱 사이에 끼워 놓으니까 그냥 마카롱이랑 동화된 것 같아요. 그 젤리처럼 이를 피해 다니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같이 쭉 쫀득하게 잘려요. 되게 일관적인 쫀득쫀득함? 가운데까지 마카롱인 줄 알았어요. 확실히 앙금만 들어가서 뭐 유지방 같은 게 들어간 게 전혀 없잖아요. 크림의 풍부한 풍미 같은 거는 안 나는데 근데 그만큼 담백한 게 이 마카롱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장점이기도 하고. 근데 이쪽 끝에 크림이 마카롱보다 많이 들어간 뚱카롱이 있다면 그 반대 극단에는 이게 있을 것 같아요. 앙금에서 나는 묵직한 단맛이 좋고요. 이렇게 씹을 때 그 양갱 특유의 찰진 식감 있잖아요. 그게 좋습니다. 찰지게 씹히는 담백하고 달달한 것. 괜찮네요.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계속 들어가요. 제가 섭취 빌런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계속 들어갈 거예요. 좀 이상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했는데 뭐 오늘도 운 좋게 맛있는 걸 만들었어요. 자, 그럼 저는 남은 거 맛있게 다 먹고 마무리할게요. 안녕.